이게 메밀차인데, 얼음을 가득 채워가지고 한 이만큼? 메밀차는 한 뜨거운 메밀차 요만큼 부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 녹아버렸어. 굉장히 오랜만에 겟레디미를 찍는 것 같은 느낌인데, 한번 시작해봅시다. 제가 요즘에도 계속 너무 잘 써주고 있는 헤라의 글로우 래스팅 파운데이션 17N1호 사용을 할 거예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브러쉬로 이제 쫙 닦은 다음에 마지막에 스펀지로 결 정리하는 용도로만 스펀지를 사용을 했는데, 이렇게 지금처럼 아예 초장부터 스펀지를 사용을 하면 붓으로 했을 때보다 광이 조금 덜 나는 피부 표현이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딱 그런 느낌을 가져가고 싶어서 처음부터 이렇게 스펀지로 블렌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일부러 물을 먹인 다음에 진짜 있는 힘껏 수분을 다 제거를 해줬거든요. 아무래도 조금 더 스펀지가 물을 덜 먹어서 그런지 피부 표현도 조금 더 뽀송하게 되는 느낌이에요. 피부 표현을 이렇게 끝내주고요. 컨실러는 요거 인가의 커버 피팅 타투 컨실러. 근데 요게 진짜 그 약간 찰싹 달라붙고 되게 뽀송뽀송한 그런 피부결을 연출하고 싶을 때 쓰면은 커버력도 너무 좋고 마무리감도 뽀송하니 약간 나스 그 레디언트 맞나? 아무튼 그 느낌이랑 되게 비슷한 마무리감을 보여줘서 좀 나는 커버력 높고 아주 제대로 픽싱되는 그런 컨실러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인가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소량만 사용해도 커버가 잘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확실히 좀 화장은 티가 나고요. 위에 파우더 한번더 얹은 느낌으로 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좀 감안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다음 오랜만에 쓰는 레어 카인드. 제가 약간 문제라 해야 되나? 제가 이거 진짜 자주 쓰거든요. 내가 너무 자주 쓰니까 영상에서도 썼던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영상에서 덜 보여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옅은 컬러로 요즘에는 여기를 너무 앞에서부터 시작하지 않고요. 약간 도톰하게 잡아주는 코 쉐이딩법을 많이 해요. 옛날엔 요 정도에 잡았다면 이제는 아예 여기 안쪽 이렇게 내려주고요. 콧대도 요즘에는 거의 안 쓸어주고 있고요. 여기 콧볼 정도만 잡고 끝내주는 그런 쉐딩법을 많이 해요. 진짜 이게 약간 나이를 먹어가서 그런지 아니면 제가 신경이 쓰여서 그렇게 더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여기 볼 쪽에도 살이 많이 빠지는 것 같고 생각보다 얼굴형이 더 날렵하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보완을 하고자 콧대를 너무 세우지 않고 약간 좀 동글동글 도톰하게 잡아주는 쉐이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막 이렇게 말했는데 보는 사람들 대체 어디가 날렵하다는 거야? 막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할까봐 살짝 약간 민망하지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붓을 살짝 이렇게 플랫하게 잡아주고 인중을 타지타지 해줄게요. 얇은 걸 갖고 와야 되는데 저기까지 가기 귀찮아가지고 평소에는 붓을 바꿔서 사용을 한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애교살도 살짝 뒤까지 길게 빼주고 있어요. 애교살을 잡아주면 좀 중앙부가 더 짧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요 정도 잡으니까 코가 빡 살았죠? 아이 메이크업을 먼저 할 건데요. 이거는 라카의 로투스라는 컬러인데 요거 말고도 예쁜 색이 라카는 정말 너무 많아요. 그럼 가장 안쪽에 있는 요 색상부터. 라카는 처음부터 이렇게 손으로 발색을 해도 부드럽게 블렌딩이 잘 된다고 해서 제가 요 팔레트를 쓸 때는 붓을 잘안 써요. 진짜 이거는 독보적인 발림성이고 되게 실키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가루날림이 1도 없고요. 그냥 손으로 뭔가 도구 없이 쓱쓱 바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완전 강추예요. 이렇게 음영지게 컬러를 하나 깔고 약간 연어빛의 이 컬러를 앞쪽에만 이렇게 블렌딩을 해줄게요. 나 오늘 진짜 왜 이렇게 아파 보이니? 살짝 핑크기 들어간? 요 색을 눈 바깥쪽으로 블렌딩을 해서 넓게 깔아볼게요.
아무튼 눈썹 밑에까지 이렇게 아주 넓게 블렌딩을 손으로만 했고요. 이렇게 하면 끝났어요. 굉장히 쉽죠? 오늘은 글리터 1도 없이 완전 다 뽀송, 매트 이렇게 갈 거라서 눈에도 글리터를 추가하지 않고 이렇게 끝내는 걸로 할게요. 다음은 삐아의 로즈 브라운 컬러 사용을 할 건데요. 이거는 이렇게 짙은 갈색이에요. 가운데는 제외하고요. 앞뒤랑 그리고 끝은 살짝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형태로 라인을 뺄게요. 약간 올라가는 형태. 삐! 다시. 라이너의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라이너는 다시 내려갔다가 끝에를 살짝만 올려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뺄게요. 같은 컬러로 언더 그려줄게요. 약간 봄 느낌 나게 브라운 컬러로 마스카라를 해볼 생각이에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 메이크업을 진짜 안 하고 다녔어요. 저는 아예 집에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냥 아예 약속 나갈 때 그냥 풀 메이크업으로 아예 해버리거나 아니면은 그냥 아예 안 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많이 다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밖을 더 많이 안 나가고 나가도 마스크를 끼니까 이게 뭔가 사람이 심리적으로 화장을 덜 하게 되는 그런 게 아무래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이라이너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럴 때는 리퀴드 아이라이너. 이글립스의 소프트 브라운 컬러로 눈꼬리 끝을 한 번 더 깔끔싸게 아, 요거지. 여러분들 이제 마음이 편하시죠? 아, 요거 에스쁘아의 노머징 마스카라 워터프루프 모디스트 컬러. 요런 벽돌 브라운 컬러를 발라볼게요. 아무튼 코로나 때문에 이제 봄이 오는데 이게 봄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예쁜 봄 신상 컬러들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 그거 바를 시간이 없어요. 뭐야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예뻐. 저 지금 이 컬러 처음 써보는데 제가 갖고 있는 컬러 중에 가장 웜한 뭔가 더 여리여리한 그런 브라운 컬러라서 봄에 진짜 찰떡인데요 이거. 언더에도 조금 낭낭하게 뭔가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느낌이 나오면 메이크업이 진짜 신나지는 것 같아요. 눈썹은 요거 아리따움의 아이돌 브로우 케이크. 이거는 눈 앞머리 쪽에만 바를 건데요. 여기서 조금 더 밝은 색 하고 얘 한 두 번 정도? 눈썹 앞머리부터 중앙까지만 자연스럽게 색을 입혀줄 거예요. 요즘에 계약도 늦어지고 회사도 막 재택근무하는 데가 엄청 많아지고 이러니까 다들 집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 주변도 항상 너무 답답하다, 나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진짜 요즘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죠? 이거는 진짜 오랜만에 쓰는 베네피트의 풀사이즈 마이브로우 펜슬 쓸게요. 3호. 뭐 코로나라고 해서 일하는 데 영향을 받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할 텐데 그냥 전반적으로 사회가 되게 답답해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막 달고나 커피 저처럼 달고나 커피 만들고 있고 집에서 요리 많이 해먹고 살만 빵빵 쪄가고 저 진짜 큰일 났잖아요. 저 운동은 진짜 1도 안 하고 먹기만 하고 열심히. 그리고 눈썹 색을 조금 더 연하게 어지의 브로우 마스카라로 한 번 더 잡아줄게요. 근데 얘가 진짜 편한 게 끝에 솔이 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눈썹을 칠할 때 이 각도가 엄청 편하더라고요. 이런 작은 디테일 칭찬해. 그 블러셔는 에어리 코튼 블러셔 간지 베이지. 간지 베이지 맞니? 진저 베이지. 진저 베이지. 이게 이렇게 묽은 제형인데요. 이게 바르면 되게 순식간에 에어리해지면서 빠르게 픽싱이 되거든요. 진짜 마무리감이 엄청 뽀송뽀송해요. 그래서 손으로 슥슥 그냥 펴발라도 경계가 하나도 안 지고 위에 파우더 처리한 것 같은 느낌? 여기 위에
조금 더 화사한 봄 느낌을 끼얹고 싶어서 요거 3CE의 피치 스플래시라는 엄청 뿌용뿌용한 흰기 도는 오렌지 코랄 색감인데요. 약간 코랄, 오렌지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하나 있잖아요. 만능이야. 진짜 사랑스러운 약간 주황 코랄? 보이는 것보다는 피부에서 조금 더 코랄기가 많이 돌고요. 이거를 오늘 조금 가로로 길게 깔아줄게요. 저거 피치 스플래시는 실제로 샵에서도 진짜 많이 사용하는 컬러래요. 근데 왠지 알겠어. 너무 예뻐. 이 뾰루지가 블러셔를 발랐더니 다시 다 올라왔어. 그리고 남은 잔량으로 턱 끝도 살짝 쓸어줄게요. 근데 블러셔 색감이 너무 예쁜데요? 대망의 립! 립은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우선 메인 컬러는 이 클라뷰의 핑크 코랄 색감의 코트니 핑크를 메인으로 사용을 할 건데요. 전체적으로 웜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조금 따로 놀까봐 안쪽에는 이 물틴트로 조금 입 안쪽을 오렌지 컬러로 적신 다음에 그 위에 이거를 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예쁘게 잘 어우러지겠죠? 이거는 릴리바이레드의 주시라이어 워터 틴트 1번 구아바 컬러예요. 근데 얘가 양 조절을 진짜 잘해줘야 되는 게 착색력이 진짜 강하고요. 빠르게 픽싱이 되거든요. 이 안에 묻혀서 양 조절하는 거를 그렇게 안 좋아해요. 약간 저만의 습관 같은 건데 얘는 어쩔 수 없이 여기 입구에서 약간 양 조절을 한 다음에 입술에 발라주는 편입니다. 이렇게 바르고 근데 이건 엄청 좋은 게 물틴트는 왜 약간 얼룩덜룩 묻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고르게 착색이 되는 편이라서 저처럼 물들이고 싶다 할 때 깔면은 정말 완벽하게 예쁜 그런 아이예요. 그리고 그 위에 요거 클라뷰 코트니 핑크를 살짝 톡톡 이렇게 번지듯이 다음에 살짝 손으로 뭉개듯이 라인을 정리를 해줄게요. 두 개 조합이 너무 괜찮은데요? 둘 다 빠르게 픽싱돼서 탁 이렇게 입술에 앉는 그런 제형이라서 이렇게 겉돈다는 느낌 없이 잘 어우러진 것 같고요. 저는 항상 이렇게 다 끝내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블러셔를 조금 더 추가해줄 때가 많아요. 입술을 바르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볼 부위가 더 강조되어 보이기 때문에 블러셔를 조금만 해도 되게 진해 보이거든요. 근데 입술까지 딱 바르고 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갑자기 블러셔가 하나도 진해 보이지 않는 그런 마법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마지막에 한 번 더 얹고 마무리를 해주는 것 같아요. 아, 저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상콤상콤 코랄코랄한 느낌을 해본 것 같은데 메이크업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근데 머리를 안 감아서 머리가 그지 같네요. 아씨. 그럼 머리를 조금 다듬고 고데기를 하고 돌아올게요. 뒤에 난리가 났네. 귀걸이는 이 아이들 꼈는데요. 뭔가 이게 진주랑 보석이 색깔별로 박힌 이런 링귀걸이 스타일은 또 없어서 하나를 바로 보자마자 예뻐서 구매를 했습니다. 오늘 머리가 좀 주차가 안 돼서 엄청 치렁치렁하거든요. 그러면 오랜만에 곱창으로 머리를 한번 묶어볼게요. 별의별 곱창이 엄청 많은데 막 이렇게 엄청 초록으로 아예 오늘 쫙 맞춰? 응? 한번 가? 얘 아니면 아예 얘. 얘는 진짜 약간 인간 초록 느낌. 얘로 가야겠다. 왜냐면 약간 답정너긴 했지만 저 베이지색은 제가 평소에도 자주 하고 다녔던 애거든요. 근데 이 가죽 초록색은 너무 예쁘고 색도 독특해서 사긴 샀는데 실제로 손이 자주 가진 않더라고요. 눈에 초록색 니트도 입었으니 같이 매치를 해봅시다. 한쪽은 귀 뒤로 보통 이렇게 꼽는 편입니다. 요거는 제가 자라에 그냥 슬쩍 구경하려고 들어갔는데
이게 너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예쁘고 우선 이 트위드 소재가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고급진 느낌? 그래서 자칫하면 조금 부담스러워 보일 수 있는 이 트위드 소재가 이 핏 때문에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주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 백을 들고 나갈 예정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룩에는 이 체인보다는 크로스로 매는 게 예쁠 것 같아서 좀 이따 나가기 전에 이거 체인 바꾸고 그냥 크로스로 길게 메고 나갈 거고요. 또 지난번에 빼지 않았던 립스틱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귀찮아서 사실 잘 빼지 않는 편이고요. 오늘 썼던 클라뷰 립스틱이랑 릴리바이레드 틴트, 그다음에 쿠션은 안에 있으니 그냥 냅두고요. 나가서 혹시 모르는 수정을 할 수도 있으니 뷰러랑 딱 챙기면 될 것 같네요. 아래는 이렇게 밝은 톤의 청바지랑 매치를 했어요. 그리고 향수. 요거 딥티크 네롤리 오늘도 뿌려주고 그럼 저는 이만 나가볼게요.